안녕하세요. 종유왕국입니다. 이번에 페가수스를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35cm입니다. 35cm, 35cm 크라프트지로 접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고요. 또 여기도 대각선으로 접을게요. 펼치시고 더하기 모양으로 적겠습니다. 펼치시고 이제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접을게요. 여기도 가운데 맞춰서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접을게요. 짠짠. 또 접고 자, 펼칠게요. 펼쳐보면 여기 부분 생기죠? 여기 부분,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서 이렇게 눌러서 접을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꺾어서 접고요. 얘도 여기에 맞춰서 접을게요. 짠. 됐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접고. 펼치시고, 얘도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접으세요. 다음에 얘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돌려서 갈게요. 모아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돌려서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적을게요. 지금까지는 안 어렵죠. 그냥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어렵고, 자, 가운데 붙여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 안 어렵죠. 자, 그리고 얘를 펼치시고, 이렇게 펼치세요. 펼쳤죠, 이렇게. 펼쳐요. 그리고 얘를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게. 자, 반을 접습니다. 짠, 이렇게 되죠.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여기서 여기 접은 데 따라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을게요. 네, 한번 접고, 이렇게 접을게요. 한번 펼치시고, 자, 잘 보세요. 얘를 접을 겁니다. 어떻게 접냐면, 여기를 딱 찍고, 이렇게 해서, 요 라인, 요 끝점 맞춰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쭉 눌러서 접어주세요. 자, 펼치시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서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자,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아, 하나 볼까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 여기 요 점 맞춰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 맞춰야 되니까 잘 맞춰서 여기에요. 여기 맞추고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줄게요. 꾹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펼치시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접을 겁니다. 쫀쫀쫀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여기 부분 접을 거예요. 자, 접었죠?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고, 된 상태예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적을 겁니다. 쭉 적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얘가 맞추고 이렇게 맞춰줄 겁니다. 네,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적어졌죠, 이렇게. 차차차 잘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난 여기가 쏙 들어가고 여기가 쏙 들어가고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쏙 들어가고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쏙쏙쏙 그리고 얘를 이렇게. 됐나요? 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펼쳐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부분을 접을 거예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을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여기 여기를 접을 건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접고요. 접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쭉 이렇게 맞춰서 천천히 맞추세요. 천천히 맞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짠. 됐나요?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겠습니다. 이렇게 접고, 짠,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도 접고요. 짠 접어주세요. 뭐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접혀줘도 괜찮습니다. 수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돼요. 하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내려줄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뒤에도 똑같은 방식을 접을 겁니다. 먼저 얘를 이렇게 해서 접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접고 접었죠? 자 펼쳐주시고 뭐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맞춰서
푹 접어주시고요. 펼쳐주시고, 여기,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고, 펼쳐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번, 쭉 해서 이렇게 긁 겁니다. 접을 거예요. 맞춰서, 여기 맞추고, 여기 한번 봐야죠. 맞는지 맞춰서, 맞았으면, 좀 더 맞았으면, 이렇게 맞았으면, 접어주세요. 짠. 펼쳐주시고, 자, 먼저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접고요. 접었죠? 자,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속으로 쏙 들어가고, 얘는 쏙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좀 붙죠? 다시 이렇게 오므려줄까요? 오므려주면서, 자, 오므려주면서, 맞춰주시고, 맞춰주시고,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좀 더 내려가야 되네. 됐죠? 이렇게. 자, 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펼쳐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펼치고요. 이쪽도 이렇게 펼치고. 다 됐으면 여기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여기, 요 안쪽으로 쫙, 쫙, 안쪽으로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요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접어야죠. 지금 목소리가 좀 작나요?
네.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종이접기를 잘 봐가면서 접으세요. 이렇게 접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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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됐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됐죠? 자, 됐으면 여기, 여기 얘를 쏙 뺄게요. 여기서부터 쏙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빼시고 여기도 쏙 이렇게 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요 라인, 여기, 여기, 여기에요. 자, 먼저 이렇게 접을게요. 접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접을게요. 겠습니다. 자, 여기도 접을게요. 천천히 접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접으시면 됩니다. 다 접었으면 어떻게 접을 거냐면 여기랑 여기랑 반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려면 얘를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오므리면 되죠. 이렇게 오므리면 맞춰서 얘를 잘 맞추세요. 이렇게 맞춰서 오므리면 돼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맞으면 되죠.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 만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얘는 이쪽은 이렇게 들어주고 들어줄게요.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자, 얘를 오므릴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오므려요. 자꾸 오므려요. 좀 잘, 이게 좀 끝부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오므려 주셔야 돼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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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여기 오므려요. 얘를 이렇게 오므려 주셔야 돼요. 오므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 눌러준 상태에서 오므려 주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쪽에 한번 콱 눌러주세요. 콱.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콱 눌러주시고 이쪽으로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접을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할 거니까 얘를 요렇게 접어주시고요. 모아주시고 여기도 여기 요렇게 요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쩝쩝쩝쩝쩝. 그리고 얘를 눌러주는데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눌러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넣어주세요. 뭐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눌러주세요. 계속 쭉쭉 눌러주세요.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이 되고, 자,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상태에서 얘를 여기 잡을까요? 얘를 여기 이 상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좀 눌러줄까요?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런 식으로 모아줄게요.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이렇게 모아줄게요. 접지 말고 모아만 주세요. 이렇게 모아주셨죠? 여기 눌러주시고, 자, 돌려요. 돌려서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벌려줄 겁니다. 어디까지 벌려주냐면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좀 더 눌러줘야 되네. 어디까지 벌려줄 거냐면 이렇게 여기까지. 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여기까지 이렇게 벌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 모양 이렇게 삐죽하게 여기 모양 이렇게 쭉 이렇게까지 얘를 집어서 이렇게 벌려줘요. 얘를 이렇게 벌려준 거죠. 이 부분 설명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벌려준 거죠. 를 불려주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된다. 여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자, 됐으면 한쪽으로 그냥 모아주고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나, 이쪽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요. 됐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가운데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어떻게 맞춰서 여기에 꼭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접을 거예요.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서 펼쳐주시고 얘를 벌릴 겁니다. 이렇게 벌려요. 벌려서 얘를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천천히 하다 보면 돼요. 이렇게 눌러줘서 접고 여기도 눌러줘서 접고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눌러주고 다시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끝부분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접고 됐나요? 자, 됐으면, 자, 이제 여기 부분을 할게요. 얘 유니콘의 앞발이 되는, 유니콘이 아니라 페가수스의 앞발이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내릴 거예요. 이렇게 내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을 겁니다. 내리는데 이렇게 내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리다 보면 적당히 여기 각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내려주시고 얘는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얘도 이렇게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는데 얘를 이렇게 내려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이 끝부분이니까 다리니까 여기 맞추고 여기 눌러주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줄게요. 여기랑 여기 뭐 비슷하게 좀 이거 해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이 정도? 이 정도. 자, 됐으면 이제 됐으면 여기 부분이 머리 부분이 될 건데 여기 보면 적당하게 이렇게 꺾어 주시고요. 좀 더 꺾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꺾으셔야 되는데 적당하게 이 정도 꺾어 줄게요. 이렇게 눌러 주세요. 꾹. 자, 그리고 여기 요거 하나만 이렇게 내려 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 주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린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뺄게요. 속에 있는 걸 빼서 이렇게 할게요. 뭐 적당히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빼줄게요. 여기 부분도 속에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가운데 잡아서 속으로 쏙 이렇게 집어넣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됐으면 이제 얘를 이게 날개 부분은 이렇게 두고 여기 놔두고 아이고 됐죠? 자, 먼저 이제 여기 얘를 벌려줘서 속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벌려줘서 벌려주세요. 벌려줘가지고 벌려줘서 좀 많이 벌려서 많이 벌려줘서 눌러줘서 눌러서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줄게요. 꾹 눌러줄게요. 이렇게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날개 이쪽으로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들어줄 겁니다. 얘를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얘를 벌려야 되겠죠? 벌려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줄 겁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짠 여기도 이렇게 밑에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밑에 부분도 맞춰서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꾹 눌러주시고 또 잘 안 되는데 맞춰서 잡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잘 안 돼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 얘도 얘는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펼쳐주시고 얘를 내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릴게요. 완전히 이렇게 펼쳐주시고 얘를 이렇게 내릴게요. 이렇게 이쪽도 완전히 이쪽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좀 잘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펼쳐주시고 내려주시고. 아, 이게 좀 낫겠네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도 한번 수정해볼까요? 여기를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를 눌러줬네. 이렇게 여기도 여기 부분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계속 적고 있는데 다시요. 여기랑 좀 이 모양이 틀리네요.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이랑 좀 틀리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앉아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좀 덜 됐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기본 형상은 나와요. 잘 안 되는데 여기 접을 때 좀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접을 때 여기는 이 정도 속 접었네.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그러면 기준을 잡읍시다. 얘를 이 정도 쓸 때에 얘를 이렇게 요 라인으로 맞춰서 접고요. 얘도 요 라인으로 맞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내리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럼 되겠네?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세울 때 좀 애매모호했네요. 자, 그리고 얘도 여기로 쏙 집어넣어야 돼요. 참 집어넣는 게 많습니다. 얘를 이렇게 쏙 집어넣을게요. 뭐 많이 집어넣을까요? 그냥 팍 속으로 쏙 집어넣을게요. 이 꼬리 부분이 되는 부분이어서 쏙 집어넣으세요. 많이 확 집어넣으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아, 배부터 할까요? 여기 얘도 속으로 쏙 집어넣을 거예요. 얘를 당연히 눌러야 되겠죠. 천천히 눌러주세요. 천천히 벌려가면서 천천히. 자, 이 부분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구겨져요. 생각보다 많이 구겨지니까 그거 감안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좀 억지로 지금 구겨서 넣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억지로 꾸겨서 넣는데 정확하게 뭐 표현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을 이렇게 꾸겨서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이 꼬리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날개가 되겠고 그리고 날개는 한번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쑥 올릴게요. 천에서 날개를 위쪽으로 이렇게 쑥 올리겠습니다. 얘도
위쪽으로 쑥 여기 맞춰서 올릴게요. 그러면 기본 페가수스를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페거수스 기본형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접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